세계 최초 3D 격투 게임 버추어 파이터. 현재는 철권에 밀렸지만 한때 대전 격투 게임계 최고였던 게임으로 철권도 버추어 파이터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죠. 킹 오브 파이터나 철권에 비해 빈약하지만 나름대로 세계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버추어 파이터 세계관 속 스토리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Retro Flex. 저지먼트 6라는 암흑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계 정복을 위해 인간형 전투병기 듀랄을 제작했는데 듀랄의 전투 데이터를 모은다는 목적으로 세계 격투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하죠. 다양한 사연들을 가진 격투가들이 등장하면서 첫 번째 버추어 파이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키라 유키 8극권의 달인으로 J6의 흥박을 모른 채 오로지 최강을 목표로 참가했습니다. 라오 첸 후연권을 사용하며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건법 고수입니다. 파이 첸 라오 첸의 딸이며 영화 배우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내팽겨쳐 사망케 한 라오 첸에게 복수하기 위해 토너먼트에 참가했습니다. 울프 호크필드 프로 레슬링계에 더 이상 적수가 없다고 생각해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합니다. 제프리 웨그와일드 호주 출신의 어부입니다. 오브업을 하던 중 식인상어 사탄 샤크를 만나 배가 파괴되죠. 대회 상급으로 배를 수리한 뒤 사탄 샤크를 잡을 생각입니다. 카게마루 제6에게 납치된 어머니 치기카게를 구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사라 브라이언트 제6에게 납치되어 세뇌당했습니다. 친오빠인 제키를 죽이라는 지령을 받아 참가했죠. 제키 브라이언트 브라이언트 가문의 장남으로 사라의 오빠입니다. 제6에게 납치된 사라를 구하기 위해 토너먼트에 참가했죠.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제키는 사라와 대전하게 되지만 차마 동생을 공격할 수 없기에 기권 선언하고 아키라는 울프를 꺾지만 결승전에서 라오첸에게 패배해 우승을 놓칩니다. 1년 뒤 J6는 듀랄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모으기 위해 두 번째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합니다. 기존 참가자들과 새로운 파이터 두 명도 나타나죠. 순재 중국 치권의 달인입니다. 나이 많은 라오첸의 우승 소식을 듣자 이번엔 자신이 우승을 하려 하죠. 리온 라팔 프랑스 무기상의 아들이며 장난권을 사용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토너먼트에 참가했죠. 이번 대회는 초인적인 수련을 거듭한 아키라가 연승을 이어갔고 제키는 여동생 사라의 세뇌를 푸는데 성공합니다. 결승전에서 카게마루를 꺾은 아키라가 드디어 우승을 차지합니다. J6는 완성된 듀랄을 실험하기 위해 아키라에게 투입하는데 듀랄은 아키라에게 패배했죠. 듀랄의 정체는 카게마루의 어머니 치기카게를 개조해 만든 병기였습니다. 아키라의 공격으로 인해 치기카게와 듀랄은 분리되었고 카게마루는 어머니를 구출해 사라지죠. 하지만 제이식스는 듀랄의 새로운 모체를 구했는데 순재의 제자가 표적이 되어 납치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듀랄의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 세 번째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하죠. 새로운 참가자로 요고생 우메노코지 아오이와 스모 선수 타카하라시가 등장합니다. 카게마루는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선
조랄에 부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내 재참전했고, 순제는 제자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결승전을 향해 갔죠. 수많은 대전들이 있었지만 카게마루와 순제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이번 대회는 카게마루가 우승했고, 목적인 두랄의 부품을 획득해 사라지죠. 순제는 제자를 구하지 못한 채 세 번째 대회가 끝났습니다. 제프리는 세 번의 대회로 모은 참가금으로 배를 고쳤지만 사탄샤크가 서식지를 옮겨 복수를 못하게 되었고, 제키는 사라를 지킬 경호원으로 아내사 루이스를 고용했는데 그녀는 제6에게 납치돼 무자비한 실험을 당하다가 탈출한 격투가이죠. 때마침 제6가 네 번째 토너먼트를 개최하자 복수를 위해 참전을 결심합니다. 새로운 참가자 레이 페이는 소림사 출신으로 금지된 검법을 쓰는 라오첸을 암살하기 위해 나타났고, 웨타의 격투가 브레드 번지는 아오에게 반해 참가했죠. 그리고 제6의 암살자 키노가미 공도 등장했습니다. 하이첸은 아버지가 불치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악감정을 벌였고, 순제는 제자를 구하기 위해 재참가하죠. 카게마루는 이번에도 두랄의 부품을 구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레이페이는 라오첸과 싸우지만 패배하였고, 그의 강력함에 반해 제자가 되기로 하죠. 히노가미 고우는 아키라에게 패배했고 제6 조직에서 신임을 잃게 되죠. 결승전은 순제와 카게마루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두랄이 난입해 대회가 중단되었죠. 업그레이드 된 두랄은 놀랍게도 카게마루의 어머니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제6는 세계 정복을 위한 양산형 두랄을 생산하고 있던 것입니다. 두랄은 카게마루와 순제의 합동 공격으로 패배했습니다. 제6는 더욱 강화된 두랄을 제작하기 위해 새로운 모체로 아네사를 납치합니다. 아네사는 신체를 강화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녀가 가진 능력을 복제해 최종 업그레이드된 V드랄을 탄생시키죠. 제6는 V드랄을 테스트하기 위해 다섯 번째 토너먼트를 개최합니다. 새로운 참가자 아이리는 하이첸을 동경해 참가했고, 엘 블레이즈는 울프를 질투해 참가하죠. 제6의 새로운 암살자 장쿠죠. 제프리는 자기가 쫓던 사탄샤크가 제6에 포획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구해내려 합니다. 리올 라팔은 아버지와 제6가 협력관계인 것을 알게 돼 아버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참가했고, 제키와 사라는 제6를 괴멸시키기 위해 등장하죠. 제6의 음모 속에서도 대회는 진행되고, 우승한 아키라 앞에 V드랄이 나타나는데, V드랄은 패배합니다. 하지만 제6는 세계 정복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다른 음모를 꾸미는데, 다음 편은 버추어 파이터 6에서 계속됩니다.